위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위로하는 행동. 네, 근데 그러네요. 이제 보통 아이들은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충분치가 않고 자꾸 거절당하면 이게 자위로 이제 스스로 위로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행동을 우리가 좀 조절을 하려고 하면 특히 이제 유치원에서도 사실 이런 행동들이 계속 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좀 그래요? 드렸어요. 그때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몰라. 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말쯤에 이렇게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이 그런 행동이 있어서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네요. 예, 거의 예, 한 두 달 지나면서부터 계속 있다가 어린이집 가면서도 하고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이제 자주는 아닌데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보셨다고. 좀. 네. 그러니까 본인도 참는 거겠죠. 이제 다른 데서 남들이 볼 때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유치원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집에서야 뭐 엄마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죠. 근데 이때 참 하실 때 절대로 협박이나 위협은 아이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거는 오히려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조금 더 몰입되게 만들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으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예 발달 욕구를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아이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거를 요구하시겠냐면 또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렇죠. 유능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좀 잘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칭찬받고 싶은 마음. 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 행동만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마시고 유치원 선생님도 오히려 친한 친구를 좀 한 명 비슷한 애, 성향 좀 비슷한 아이를 좀 붙여주셔서 좀 같이 좀 놀게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가 좌절되어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못 견디면 또 스스로 위로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때 옆에서 한마디라도 좀 더 위로해 주시고 아유 애썼는데 이게 잘 안 돼서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좀 칭찬받으시는 꺼리를 주시는 거예요. 간단한 심부름 같은 걸 자꾸 시키게 하셔서 아이가 좀 칭찬받고 이런 걸로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좋은 거 많거든 얘야.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훨씬 아이들이 여기 몰입되어 있던 것에서 관심사가 다양해지면서 좀 편안하게 좀 발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서운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면요 의외로 네네. 그 자기 특정 신체 부위 머리카락이라든가 성기라든가 이런 거에 집착하는 그래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좀 잘 도와줘야 네네. 될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위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자위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건 이 관계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보통은 보면 아이들이 어떨 때 이 행동이 많이 나타나냐면은 심심할 때, 네. 그리고 지금 많이 말하는, 예, 그리고 또 잠에서 살짝 깼을 때, 그리고 잠들기 살짝 잠들기 전에, 그렇죠. 요때 이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필요한 시기예요? 엄마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어떤 성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정서의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뭐 다른 그 만지 젖꼭지를 만질 때 다른 대안도 막 주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그거를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성에 대해서 이게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보다는 자꾸 있죠. 그거는 그 행동을 잠깐 모른 척 하시고 네. 오히려 좀 더 긍정적 행동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일단은 그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한 이야기긴 한데요 이거 아니어도 운동이라든지 다른 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네. 경험이 아이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어쨌건 아이가 위로를 혼자 하지 말고 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러니까 엄마가 이럴 땐 좀 더 공감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 주는 거라든지 특히 이제 입으로 가져온 아이들은 이 입에 대한 것들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뭐 이제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좀 뭐 껌을 좀 씹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가 썩지만 사탕 같은 걸 이렇게 좀 먹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대치되어지는 것들을 좀 제공을 좀 많이 해주신다면 근데 그러면서 엄마의 적절한 위로와 네. 그리고 관계의 공감이 좀 들어가 준다면 이런 행동들은 좀 많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일단 뭐
4위 이런 얘기만 들어도 덜컥 그렇죠. 겁이 나면서 나중에 우리 애가 진짜 성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자고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 행동만을 대충 덮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네. 있다는 거. 지금 좀 약간 담대하게 마음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또 다른 어머님의 고민입니다. 4살 남자아이 우리 준서를 키우고 계시는데요. 우리 준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유, 잘 노는데요? 아주 활달해요.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준서 어머니가 저희한테 고민을 들고 오셨었어요. 손에 항상 물건을 들고 다니셨어요. 저게, 네. 저게 근데요, 잘 보시면 엄마 브레지어예요. 저게 좀 신기하게 생기기는 했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게 좀 약간 이상하게 생겼죠. 저거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어머,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 나오셨을 때는 어머니가 브레이저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잡고 놓지를 않는다. 기억나네요. 네, 그렇죠. 장난감 네. 자동차라든지 뭐든지 손에서 놓지를 않는다라고 맞아요, 하셔서 맞아요. 너무너무 저희 고민 해결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아파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지 못하셨어요. 네. 아마 지금 방송으로 다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선생님 이렇게 물건에 유독 집착을 하고 네.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네네.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시면 사실 새